안녕하세요. 집선남 일집장만 플래너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고강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9층 건물로 총 3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는 1층 필로티식으로 자주식 주차 세대당 100% 가능한 현장입니다. 위치는 고강역 예정지에서 도보로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미래에 투자 가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도보로 가능하게 때문에 자녀분 있으신 세대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존 분양가보다 7,000만 원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는 테라스 있는 세대예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테라스 세대 한번 구경해 보실게요. 그럼 집선남 시작하겠습니다. 전실 공간부터 보실게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허리선반 잘 들어가 있고요. 양 사이드로는 키높이 신발장 들어가 있고 가운데로는 이렇게 상하부장으로 신발장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는 띠움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일괄소 등등 들어가 있습니다. 중문 한번 보실게요.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고 화이트톤의 프레임으로 되어 있네요. 네, 복도를 한번 따라가 보실게요. 복도 따라가기 전에 여기 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네, 여기는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지금 불이 안 들어와 있는데 입주하실 때는 불이 들어오게끔 시공해 놓을 거고요. 앞쪽으로 수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탁기랑 건조기 이쪽으로 놓고 깔끔하게 문 닫고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복도 쪽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채광 너무 훌륭하죠.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도 4m가 훌쩍 넘는 공간이고요. 아트월 길이 자체도 충분하게 길기 때문에 소파나 TV 무난하게 다 비치 가능하실 수 있는 넓은 거실이고요. 위에 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LED 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끝쪽으로는 라인 조명으로 따라서 저기 전실까지도 이쁘게 이어져 있고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쪽 한번 보실게요.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니은자 모양의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 있어요. 한 6인이서 식사하시기에도 딱 좋으실 사이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선 충전기 될 수 있는 거 있고 열면 콘센트랑 USB 포트 있습니다. 주방 안쪽으로 가보실게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냉장고 자리 먼저 보여드릴게요. 비스포크 냉장고 3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하이라이트 3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상하부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아일랜드 식당 밑에 쪽으로 밥솥이랑 전자레인지 넣는 공간도 확보되어 있고요. 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가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열자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사이즈고요. 양창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채광도 너무 좋습니다. 위에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천장 LED 등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부부욕실 한번 가보실게요. 이렇게 돌아보면 부부욕실이 있는데요. 부부욕실 가기 전에 이렇게 드레스룸이 널찍하게 있습니다. 화장대도 있기 때문에 화장대 별도로 구매 안 하셔도 되시고요. 공간이 엄청 넓기 때문에 답답한 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용 안 하실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문 닫아 놓으시면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엄청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부부욕실 한번 보실게요. 네,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도 넓어요.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따로 파티션이 있기 때문에 습식건식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세면대랑 양변기 잘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메인 욕실 정도의 크기 나오니까 참고해서 봐주세요.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네, 두 번째 방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 방 다용도실 있는 방이고요. 방 사이즈도 작지 않기 때문에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되시고요. 옷 많으신 분들은 이쪽에다 옷방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다용도실 문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길게 잘 뻗어 있습니다. 이쪽 문 있죠? 이쪽은 또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이렇게 세 번째 방으로도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방도 사이즈 너무 좋아요. 자녀분 방으로 주시기에도 딱이고 뭐 옷방, 서재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만큼의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그럼 다시 다용도실로 가보실게요. 이렇게 두 번째 방이랑 세 번째 방이 다용도실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쪽 보시면 수전이 있기 때문에 세탁기랑 건조기 이쪽에다 설치하셔도 되시고요. 문 옆에 있는 거는 따로 창고로 사용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길이감도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짐 보관하시고 이러시는 것도 엄청 수월하게 짐 보관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왼쪽에 보시면 철문이 있어요. 철문 한번 열어볼게요. 네, 여기는 보일러랑 실외기실입니다. 네,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여기도 샤워 부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습식 건식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대형 거울 형태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 있고 그 밑에 진다이 선반 있고요. 양변기랑 세면대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집에 진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곳은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로 나가볼게요.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폭도 좁은 사이즈 아니에요. 성인 남성분 오셔도 폭 절대 안 넓거든요. 길이감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바베큐 파티 물론 당연히 하실 수 있고요. 캠핑도 캠핑 의자 놓고 뭐 맥주 한잔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반려동물 있으시면 반려동물 뛰어놀아도 좋고요. 자녀분들 있으시면 요즘 날씨에 이제 수영장 만들어서 물놀이 하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나올 때는 거실로 나왔잖아요. 들어가실 때 여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이랑도 테라스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되세요. 이렇게 짐이 전반적인 내부 안내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채광이 너무 좋습니다. 테라스도 넓직해요. 넓은 테라스 채광 좋은 집 원하시는 분은 빨리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집산나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